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짠! 오늘은 주먹밥이에요. 돼지 목살 넣고 볶아가지고 돼지 목살 구워가지고 다져서 주먹밥 했거든요. 상추에다가 쌈을 해놨어요. 쌈밥 주먹밥. 그리고 요거는 어묵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쌈장이에요. 쌈장 앞에다 둘까? 쌈장. 그리고 이거는 치킨 무거워. 제가 치아 치료 관계로 김치를 못 먹어서 치킨 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짠. 오뎅 국물부터 먹을게요. 아우, 국물을 얼마나 많이, 간이 좀 짭짤해.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데도 약간 짭짤하네. 그리고 여기에 이 어묵에 해물하고 뭐 새우,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러는지 국물이 이 어묵 국물에서 고추향도 나고 여러 가지 향이 나서 확실히 비싼 오뎅이 좋기는 하네요. 잘 먹을게요. 입에서 살살 녹네요. 어묵이. 진짜 부들부들하네요. 주황색 어묵은 모르겠어요. 고추 어묵인가? 그치, 매운맛일 것 같죠? 제가 먹어볼게요. 매운맛도 아니고 그냥 어묵맛. 별맛 없어요. 그냥 차라리 넓적한 거는 여러 가지 해물 맛이 나는데 얘는 그냥 부드러운 거보다 약간 뻣뻣하고 별로 별맛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데코의 의미인가 봐요. 쌈밥 먹을게요. 짠. 종아리 님이 별풍선 152개를 선물했습니다. 언니 만나게 드세요. 아, 종아리 고마워요. 차. 종아리 최고. 감사해요. 예. 돼지 목살하고 장아찌하고 쌈장. 쌈 싸먹는 것 같네요. 역시 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네요. 해물 안 넣고 고기 넣은 게 신의 한 수네요. 네, 진짜 사탕 국회 같은 맛이 있기도 하겠다. 봉인의 슈슈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봉인님 복삼 저도 한 입만 주세요. 비겁 슬래쉬. 진짜 맛있네요, 진짜.
주스님, 아. 드세요. 이게 쌈을 주먹밥으로 먹으니까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 괜찮겠어요. 봉인의 슈슈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제기 하신 별님 14개 누적 플러스 이자 아시죠? 해봉님이 가져갔는데? 네, 어묵탕은 집에서 아무리 끓여도 그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이 그 맛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좋은 육수를 쓴다 그래도 그 맛이 안 나. 그 길거리에서 먹는 거. 네, 상추에다가 쌌어요. 상추에다가 그 줄기 쪽을 V자로 깎으세요. 두꺼운 부분을 V자로 깎아가지고 깔때기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아, 좋은 재료, 그래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아니, 소시적에 도시락 싸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그런가? 또 종이컵에 호호 불면서 먹는 국물. 아, 그걸 또 따라갈 수가 없지. 아, 하루 종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쪽 거부터 먹어야겠다. 근데 진짜 다시다 국물이야. 뭐 다른 데 육수 안 써요. 다시다가 최고야. 아, 이집 다시다 많이 넣었네? 근데 딱 먹으면 다시다 맛 나잖아요. 많이 넣었네? 그러면서 캬 그러면서 먹지 뭐. 간장도 다 같이 찍찍 뿌려먹고, 그, 막대기도 그냥 재활용하잖아요. 그래도 뭐,
건강만 했잖아. 아, 꼬치를 어묵통에 끼워놓고 했다고? 이슬이 없어요. 아우. 제가 요즘 많이 외로워요. 외로움을 곱씹고 있어요, 제가. 저도 곤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묵 국물에 있는 곤약 좋아하는데, 그 곤약 새로, 처음에 그 집에서 하려면, 그 곤약 특유의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너무 비유가 상해서 그걸 못해. 별님, 화이팅! Have a nice day! 맞네요. 일요일은 일하라고 있는 날이 많네요. 남편분 백신 맞은 건 어떠세요? 아, 집안일 팽개치기는 밤새도록 집안 청소하고 아침에 밥다 해주고 그러고 나왔는데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10월 12일이 며칠 안 남았네요. 안 가르쳐 주지. 상추가 비싸니까 왜 이렇게 상추 쌈이 맛있는지 미치겠어.
어쩔 수 없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뭐. 제가 살성이 좋아. 근데 제가 지금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 소식하잖아요. 네.